찬미 예수님, 오늘은 6월 5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배은망덕이 낳는 결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화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잔꾀 부리고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뭐나 되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게 많고 잘나면 더 자중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어느 직장에 사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원은 자기네 사장과 친한 사람이 오면 간을 빼줄 것처럼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장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높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사장은 측근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사무원이 인성이 좋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원은 자기가 잘 보여서 이득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잘하고 별 소득이 없겠다 싶은 사람은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어 모두 모였을 때 사무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장과 별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사무원의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무원은 퇴직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